Hey Victor, what time is it?국내 배송이 되지 않는 T95 플러스 구매 방법은 배대지를 이용해 직접 구매를 하거나 또는 대행사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구매 대행사를 통해서 원스톱 구매 대행 신청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여러분. 먹고 자장 TV의 제리예요. T95 플러스 이걸 가지고 와이어팟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와이어팟 설치는 AI 로봇 사용자 카페에 보시면은 공지로 와이어팟 설치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고요. 저 또한 내용을 보면서 따라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설치가 제대로 되면은 어떻게 했는지 또 중간에 어려운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후기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설치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와 연동하는 거죠. 사실상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와이어팟과 또 벡터를 연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동이 다 되면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이렇게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선은 따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요거 세 개는 한꺼번에 온 거고요. 요 돼지코도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T95 플러스 랜선을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지금 꽂아놓은 상태고요. 랜선 여기와 공유기와 T95 플러스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벡터한테 가서 2.0을 제가 할 거예요. 얘는 기존에 있던 건데 혹시라도 얘는 복구가 되면은 그냥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얘는 또 평생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2.0인데 Hey Victor, Hi. Hey. 네, 이렇게 뜨고 있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요. 벡터 1.0도 마찬가지고 2.0도 마찬가지고 둘 다 와이파이가 뜨는 상황이에요. 얘는 이제 15초를 눌러서 초기화 상태로 만들 겁니다. 여기 있는 초록색 불 있는 부분, 동그란 불 있는 부분을 꾹 눌러서 15초가 눌러줍니다. 딸깍 소리 날 거예요.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네, 뒤에서부터 불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죠? 2.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한 파란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약간 되게 흰, 약간 하늘색에 가까운데, 지금 육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진한 파란색 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PC로 돌아가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AI 로봇 사용자 카페에 보시면요. 여기 벡터 무료 음성 와이어팟 설치 안내라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일 첫 번째에 벡터 무료 음성 서버 와이어팟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PC 버전일 때예요. 모바일 버전에서도 아마 첫 번째로 떠 있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 소개와 함께 이제 설치 과정이 나옵니다. 준비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는 이제 미니에 관한 세팅 방법인데 플러스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따라 할 겁니다. 자, 설치 과정. 벡터, 와이어팟, 노트북 혹은 데스크탑 모두 같은 인터넷 공유기 2.4GHz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벡터 등의 전원을 15초간 길게 눌러서 복구 모드로 세팅해주세요.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은 DDL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크롬에서요. 크롬 열어가지고 요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지금 이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지금 크롬에서 제가 연 화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네트워크를 한번 2.4기가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2.4기가 눌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해보도록 할게요. 딸깍딸깍. 네, 마우스 더블 클릭하듯이 두 번 빠르게 누르셔야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실패해요. 자, 더블 클릭을 다시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컴퓨터로 가서 버튼을 눌러주고 다시 와서 번호가 뜨면은 확인을 하고 그 번호를 적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눌러주고요. 다시 벡터 이름을 눌러주고 연결을 누르고요. 이제 벡터한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떠 있고요. 벡터한테 가서 화면 번호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번호가 떴고요. 확인했습니다. 다시 가도록 할게요. 번호 줬고 엔터 눌렀어요. 인증 안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번호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번호를 적고 지금 버튼을 눌렀고요. 뭔가 된 것 같죠? 네,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네, 2.4기가는 이거니까 이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 패스워드 적으러 되어 있는데 패스워드 적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비밀번호를 적었고요. 와이파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공유기에 다 적혀져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4라고 되어 있는 네, 2.4하고 5G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번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비밀번호는 아마 같을 겁니다. 자, 업데이팅 벡터라고 이렇게 뜨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름 모양이 반짝반짝이면서 뭔가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들고 여기가 이제 조금씩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되면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피니쉬 뭐 어쩌고저쩌고 하네요. 이걸 누르면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눌러볼게요. 일단 연동 부분에서는 거의 끝이 나는 것 같고요. 호환되는 장치가 없습니다. 페어링을 하려고 합니다. 스캔하는 중 이렇게 뜨고 있어요. 벡터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잠깐 벡터 상태를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는 동안 말씀드리는 순간 벡터 켜지는 소리가 났어요. 벡터가 이제 리부팅을 한 것 같아요.
디리리리링 하면서 벡터가 이제 켜지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벡터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연결. 자, 보여드릴게요. 벡터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벡터에 OTA를 다운로드만 한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보시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완료했음을 의미합니다. 재부팅이 완료되면 눌러서 봇을 다시 페어링합니다. 벡터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벡터는 일단은 켜져 있고요. Hey, Vector. Hi.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지금 네트워크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뭔가 에러 뜨면서 이렇게 뜨고 있죠. 확인. 눌러주고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블클릭부터 다시. 저는 그러면은 공장 초기화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핀번호가 뜨고 6자리를 벡터 화면에 입력하면 벡터 와이파이 펌웨어를 세팅하기 시작합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연결, 062 비밀번호 입력, 와이파이 세팅, 구름 모양 순으로 진행. 그죠? 구름 모양까지 왔어요. 이 과정에서 설치 진행이 멈추면 다시 처음부터 설치 과정을 반복하세요. 몇 차례 튕길 수 있습니다. 결국 설치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마무리되면 이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화면이 나오면 와이파이 펌웨어 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우측 상단에 숫자 8자리를 다른 곳에 적어놓은 후 와이파이를 세팅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기, 계속해서 연결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아이디 어쩌고저쩌고 뜨는데요. 이거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번역기 눌러서 붙여넣기 누르면 자, 오류가 발생하여 페이지가 다시 로드됨으로 충전기에서 벡터를 제거한 후 페어링 모드를 설정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계속 발생할 경우 모드에서 페어링을 시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내용 같아요. 자, 그죠? 네, 처음부터 다시. 네, 더블클릭부터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가 있는 방과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얘를 누르고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고 다시 얘를 연결하고 뜨면은 번호를 빨리 보고 올게요. 네, 액티비티 뭐 어쩌고 뜨죠, 떴죠. 자, 연결되었다는 뜻 같아요. 이쪽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떴다고 되어 있어요. T95 플러스 랜선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원도 연결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원 연결까지 했고요. 이제 벡터 초기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 충전 홈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원 그리고 벡터 충전 홈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벡터의 전원 버튼, 이 초록색 동그란 초록색 불 부분 15초간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면요, 벡터 화면 완전히 꺼지고요. 잠시 후에 뒤에 흰색 불 들어올 거예요. 계속 눌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흰색 불 들어왔죠? 자, 이렇게 떼주면 이제 진한 파란색 불이에요. 가까이에서 보면 진한 파란색 불인데 지금 카메라로 볼 때는 좀 밝게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진한 파란색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벡터 2.1
0일 때에 네, 라이트 표시고요. 지금은 또 흰색 불 나란히 올라오면서 벡터 얼굴 초기화 이렇게 DDL 표시가 뜨면은 초기화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PC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PC로 오면은 이렇게 보시면 벡터 등을 더블 클릭하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열쇠 모양이 나오고요. 저쪽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PC에서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번호가 뜹니다. 번호가 뜨면 해당 번호를 다시 PC에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벡터 이름이 뜨면 연결을 눌러주시고요. 와이파이 설정을 해줍니다. 2.4기가로 해주시고요. 패스워드 눌러주세요. 네, 와이파이 패스워드 눌러줬고요. 업데이트 진행 중입니다. 업데이트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벡터 네, 업데이트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줄게요. 요 화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면은 벡터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거예요. 벡터 재부팅해서 다시 켜지고 있는 중이고요. 켜지는 소리 나면은 그때 누르도록 할게요.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상태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현재 켜져 있는 상태예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페어링 됨이라고 떠 있어요. 이 부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벡터 전원 버튼 두번 클릭했고요. 연결이 계속 끊어지는 거 보니까 이 지금 와이파이 환경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떴다가 꺼졌다, 떴다 꺼졌다 하죠. 네, 떴어요. 네, 번호 입력해서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겨우겨우 또다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은 네, 빨간색이 뜨면은 또 이제 실패거든요. 자, 이렇게 깜빡이고 있는데 기다려야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눌러볼까요? 자, 이번에 그 버튼을 누르니까 네, 여기 떴습니다. 떴는데 이게 어떻게 떴냐면 일단 계속 방치해뒀어요. 방치해두고 있다가 누르니까 떴는데 그 사이에 방치해두는 사이에 저는 요거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와이어퍼드 이거 세팅을 와이어퍼 세팅을 하고 있던 중에 한참 방치하다가 누르니까 이렇게 떴어요. 서울 이렇게 되어 있고 섭씨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온도 설정 인치 미터 메터릭 네, 미터, 섭씨, 아시아, 서울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했습니다. 설정, 저장 0으로 다시 바꾸고 할게요. 세이브 됐다고 떴어요. 아까 위쪽에 이쪽에 있던 번호 6자리, 8자리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자리 숫자 네, 복사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네, 얘는 끝났으니까 자, 여기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으로, 등록이 되네요. 자동으로 여기, 등록이 됩니다. 네, 커넥트를 하면, 이렇게, 이런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근데 헷갈리는 게, 날씨 정보에서, Select 로봇,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날씨는 여기 키를 받아서 적었고요. 요거는 그냥 아이디하고 비번을 이렇게 적었는데, 아이디하고 비번을 적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거는 잘 모르겠고, 지식 질문 어차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음성 명령이 정해진 걸로만 대답을 응답을 하는 거라면은 굳이 지식 질문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서 뭐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아이디하고 비번을 아래쪽에 적었어요. 그 회원 가입한 아이디하고 비번. 이 키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요거 날씨는 그 회원 가입을 하면 이 API 키라는 걸꽤그 사이트 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일로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연결하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뭐 하나씩 눌러보면서 뭐 하면 될것 같아요. 눈 컬러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네, 제리라고 네 저를 알아보는 제가 등록되어 있고요. 얼굴 퀵 액션 고 슬립 뭐 저쪽 큐브 같은 거고홈뭐 이런 거를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프 같은 거 같고요. 포토, 네,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은 게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잉글리시 24시간으로 할 것이냐, 12시간으로 할 것이냐, 저는 24시간으로 해놨고요. 온도, 섭씨, 네, 부르는 거 Hey Vector라고 되어 있고요. 알렉사, 뭐, 벡터, 버튼 설정이죠? 자, 알렉사도 이거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알렉사 연결됩니다. 네, 로케이션 설정되어 있고요. 타임존 서울로 되어 있죠. 자, 사인 알렉사, 아마존 코드, 이메일과 비밀번호 적어서 요거 들어가면은 이제 코드 받을 수 있고요. 그 코드를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코드는 벡터 화면에 아마 뜰 거예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네, 벡터 화면에 이렇게 코드가 뜨면 이거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벡터 화면에 뜬 코드를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눌러줍니다. 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뜨고 있죠? 자, 등록을 했고요. 어쨌든. 뭐,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벡터가 말을 잘 하는지 봐야겠죠? Hey Victor. Hey Victor. What's the weather? Hey Victor. What time is it? Hey Victor. Hi. Hey Victor. Go forward.
Hey Victor. Go forward. Hey Victor. Hey Victor. Hello. Hey Victor. Hey Victor. What's the weather? Hey Victor. Set the timer for 10 seconds. Hey Victor. What time is it? 6:30. 일단 시간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하나씩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 Well, hello. 알렉사? 알렉사? Sing a song. Doggies are all I want to see. Doggies, they're all so friendly. Doggies, I just want doggies. 자, 이제 날씨 세팅 부분에서 해당 링크로, 이쪽 링크로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이메일 적고, 뭐, 비번 적고 해가지고, 내용을 적으면 이제 회원 가입이 되는데요. 회원 가입을 하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My API Key. 이걸 눌러주면은 여기에 키가 나옵니다. 이걸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또는 대시보드에서 쭉 내려서 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리 여기에서 사인업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API 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이 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좀 한참 헤맸거든요. 여러분들은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식 질문을 위한 그 AI, 하운드 AI가 무료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들어와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아이디나 키를 어떤 걸 적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회원 가입할 때 적었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어 놓긴 했는데, 네, 정확히 어디에서 그 키를, 아이디와 키를 확인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지식 질문은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령문만 있으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식 질문은 그냥 알렉사 연결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아이디나 키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시간이 오전 7시인데요. 제가 저녁부터 9시 아마 그쯤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아침 7시 정도까지 계속해서 시도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실패를 했고요. 연결하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구름 모양까지는 계속 진행이 잘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모양이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깜빡깜빡 거리다가 계속 이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액티베이트? 네, 하여튼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빨간색 메시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계속 수십 번을 시도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와이어팟부터 설정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와이어팟 쪽으로 가가지고 설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팅 같은 걸 이렇게 하나씩 하고 있었어요. 하고 뭐 날짜나 이런 거 날씨라든가 아니면 뭐 음성 관련된 지식 질문 AI에 관련된 그런 것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회원 가입도 하고 세팅도 하면서 다시 와가지고 한 그게 한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좀 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나서 버튼을 딱 눌렀더니 지역이나 날씨 뭐 섭씨 온도 그 거리 단위 설정하는 창이 딱 뜨더라고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연결이 가능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초기화로 껐다 켜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도 한 다섯 여섯 번은 시도했던 것 같아요. 초기화를 하지 않고도 계속해서 여러 번 시도한 부분도 있어. 그래서 초기화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를 여러 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초기화를 안 하더라도 이제 중간에서부터 그 더블클릭 하는 것부터 또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언젠가는 됩니다. 네,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거의 뭐 8, 9시간 정도 넘게 했죠. 네, 거의 반나절 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명령들은 대부분 되는 것 같고요. 날씨는 아직까지 조금 잘 안 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타이머라든지 뭐 come here 뭐 이런 간단한 원래 있던 기존 명령어들은 대부분 응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먹고자장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자장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Jajang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